어린이 입맛이라고. 얼굴이 얘기가 아니라 좀 그냥 넘어가라. 얼굴은 어린이가 아니지. 아, 너 있어. 진짜 너 씨.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테란데 토스 이제 또 이제 각자 아는 분야니까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제 전문 분야죠. 제가 김성현 선수보다 또 잘하지 않습니까? 예. 자 자막 수정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9시가 또 그 우리 또 이경민 선수. 제가 요새 이경민 선수가 너무 좀 부러운 BJ 중에 하나예요. 정말 진짜 방송 잘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너무 부럽고 이제 누구나 여자들이 또 누구나 좋아하는 또 호감형 얼굴, 귀여운 얼굴. 그렇죠. 정말 저는 좀 경민이가 좀 약간 좀 부러움의 대상 중에 한 명인데, 아무래도 그 윤중형이 비호감이다 보니까 호감형이 부러울 것 같긴 해요. 자, 토스 8시 경민이 형. 자, 패자전. 자, 패자전. 형 왜 말이 없어졌어요? 아니야. 우리가 초코바카로 만들고 오면 나 이거 다 폭발시킨다 그냥. 자, 윤중이 형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12시. 오! 배럭을 안마당에 찍는 거구나. 바락 더블? 야, 이거는 배럭 더블이죠. 배럭 더블. 바락 더블스. 자, 배럭 더블. 요거 배럭 더블을 성공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요매비에서 무서운 게 자신이 좀 이 그 배럭 더블이 아니라 벙커 빌드가 아니라 FG로 시작했을 때 드라군, 빠른 드라군, 이제 사업 드라군, 이제 컨트롤 좋은 드라군, 뭐 이제 FD 상대로 뭐 21투, 뭐 15투 이런 게 좀 빡세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제 배럭 더블은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벙커만 잘 고치다가 탱크만 딱 잘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가스가 좀 평소 이건 질럿을 한번 찍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4질럿.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빌드 정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리가 이거 자리는 이제 토스가 괜찮거든요. 이제 드랍 셔틀 쓰기 이제 괜찮은 자리. 이제 바로 이제 본진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테란이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목소리 차이가 왜요? 형이 뒤에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뒤에 있어서 그런가 봐. 앞으로 왔어. 자, 그리고 심시티. 자, 질롯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마린을 만약에 찍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질롯에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테란이 6시에 썼다면은 뭐 이 질롯에 킬을 안 받겠지만 노마린 가스는 이거 자, 야, 노양심 중에 심노양심이죠. 자, 그럼 이제서 근데 이래도 맞긴 해요, 여러분들. 그죠, 이래도 맞긴 하는데 긍정적이니까 이거에... 이래도 막아요. 마린 한 마리 나오면서 이거 심시티 이용하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또렉! 아, 뭐 이 타이밍에 또 렉이야. 중요할 때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야, 하필 중요할 때 렉이 걸리네. 이거 리그 진행은 솔직히 오늘 뭐 해설도 좋고 진행도 괜찮고 그렇죠. 다 좋은데 서버가 좀 안 따라주네요, 정말. 진짜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신의 영역이야.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풀리길 좀 기다려야죠. 이제 좀 풀릴 것 같은데. 매너 BJ 차즈님 별풍선 218개 감사합니다. 218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제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 드라군이 이제 와주고 있고요. 벙커가 완성되면은 수비가 이제 가능하겠네요. 블로킹도 좋고 다 좋은데 렉 걸리는 게 좀 아쉽다 이거죠. 이러면 또 토스 입장에서 욕 나올 수도 있어요.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컨트롤에 좀 방해가 되다 보니까 자, 우선 배럭 더블을 이러면서 성공을 하고 있는 신상문. 그렇죠. 자, 팩토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찰도 되고 있고요. 아, 렉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이제 풀려. 이제 풀렸다. 이게 좀 주기적으로 이게 한번 걸리면 또 길게 가니까 좀 그렇네. 그러네. 자, 이제 다 봤거든요, 지금. 이 파일럿까지 3개 있는 거 본다.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하는구나. 테란 입장에서 이제 되게 편하죠. 이 맵은 특히 3파일럿, 다른 맵은 올려서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맵은 3파일럿은 좀 숨겨져야 될것 같아요.
임해분. 그렇죠. 이게 막 토스들이 요런데 전진 노보 뭐 요런데 전진 노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메디테란이 본진을 지키려면 좀 이렇게 좀 둘레가 심하잖아요. 다른 맵에 비해서. 좀 압박을 좀 받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다 지어서 리버가 귀여울 수도 있는 거죠. 아, 걸리버. 우리 김선호 선수도 안타까운 경기. 장전에 또 글래디에이터 걸리버 고를 수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무난하게 갑니다. 자, 로보틱스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역시 신상군 스타일, 상군이 형 스타일. 와, 이러면은 만약에 리버를 쓴다면. 어, 근데 자, 근데 일단 이 질러. 야, 버커드 넣어버리게. 야, 또 넣어버리게. 컨트롤을 줘야 되는데. 한 마리가 잡히더라도 이거는 블로킹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럿이 아예 못 들어오게? 그렇죠. 왜냐면 이 질, 그, 한 마리 잡히는 것보다 이 일을 못하는 게 없거든요. 잡히고, 잡혔고요. 못 하고 이러네요, 계속. 이 자체가 피해죠. 그렇죠. 이게 또 마린이 나가다가도 뚜줄 맞기 때문에. 자, 이게 또, 또 정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스타트까지 만약에 본다면, 이러면 토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뚜라 하면 돼요. 리버를 하다가도 셔틀 취소하고. 그렇죠. 왜냐면 리버를 하면 레이스가 나와있기 때문에 스타포트 빌드한테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팩토리가 하나인 걸 봤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드라군까지. 아니, 이거는 끝났는데요? 야, 이게 드라군이 이게 보통 맵과 다르게 이제 이게 뒤쪽에 이게 자리가 넓어서. 그렇죠. 앞마당이 이제 좀 뒤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아유, 계속 못 봐요. 이거는 계속 못 봐요. 드라군 안 빠져나가는 게 좋아, 이거는. 야, 그죠. 이건 빠져나가면은 안 좋고, 오히려. 여기서 그냥 가만히 하면서. 있으면 돼요. 드라군 다 죽으면서 여기 있어도 돼요. 그게 이득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야, 이게 또. 이거 시즈 모드 해도. 그죠. 여기까지 이제 커버가 안 되거든요. 탱크 한 마리로는.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랍십이. 아니, 이거는 게토스 맵이 아니라 상군이 형이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맵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당연히 좀. 오, 야, 진짜. 4드라군까지는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게 반응만 그래도 빨리 하면은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도 뭐. 그래도 막기는 했어요. 잘 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에 시간을 끌림으로써 이제 자원 피해도 많이 받고 드랍십이 또 떠날 타이밍을 놓쳤죠. 만약에 이제 또 바로 떠났다. 그러면은 뭐 이득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셔틀 나온 거 보니까 리버인데 리버기지 있나요 지금? 리버기지 있죠. 이거는 근데 스타포트를 알고 이제 레이스 찍어야지. 이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건 속업까지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속업으로 이제 레이스가 있더라도 그냥 한번 털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드라시비 떠납니다 일단. 마린도 찍어주고 있고요. 아, 그 병력이 또 다 떠났기 때문에. 이거 털 수 있겠는데? 자, 이거 몰래 내려서 시즈 모드 한 다음에 좀 바깥쪽에서 몰래 사정거리가 기니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일단 펑 펑. 자, 네 마리 네 마리. 아, 근데 이건 미리 죽인 거라서 한 네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보기에는. 차 이쪽 이게 그래도 이득은 이득이죠. 엄청난 이득. 오, 야, 근데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근데 리버가 있거든요. 일단. 자, 셔틀 받고요. 밑에서 한번 쏴도 되겠는데. 아, 뭐야? 야, 이게 좀 끝에 걸쳐서 좀 제대로 안 내릴 것 같은데. 버린다는 마인드로. 예, 버린다는 마인드로 일단은. 점사. 아아 프로그램 아이고 야 손해봐. 좀 프로그 잡았어요. 프로그도 많이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를 이제 오. 아, 양쪽 드랍시 베이스가 아니라. 오, 이게 밑으로 빠진 이유가 있었어요. 야, 신상문. 야, 와, 신상문 스타일. 여기도 야, 아, 이 프로 너무 좋아. 야, 뭐야 신상문. 야, 지금 정신. 앞마당에 이제 또 빠질 때 여기서 이겼네. 야, 뭐? 아이고, 이거 이제 막으면 이겨요. 테라는 막으면 이겨요. 이제 셔틀이 날아오는데 이거 레이스. 그럼 레이스 나와 있고. 레이스랑 토렛이랑 다 있거든요. 막으면 이겨요. 막으면. 야, 막으면 이기죠 이거. 이거는 이제 탱크가 이제 시즌 모드 돼. 뭐야, 이따 미친 새끼들. 야. 와. 일꾼이 좀 잡히긴 했지만. 엄청 이득이죠. 그렇죠. 엄청. 예. 야, 아직까지 제거가 또 안 됐고요. 지금 프로브가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이게 토스도 셔틀 리버를 그냥 그 리버 질러서 던진 거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자, 셔틀이 속업이 되긴 했어요. 근데 아직 리버가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이경민이 이대로 흘러가면 절대 못 이겨요. 지금 속업 어떻게 뭐라도 피해줘야 돼요, 이거. 속업으로 이제 변수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도 포트리스가 이제 좀 넓기 때문에 수비해야 될 공간이 많아가지고. 신상문 잘하는데요. 방금 플레이 너무 좋았는데. 야, 그래도 테란도 뭐 아직까지 일꾼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대체, 아직 완전 끝났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4들의 피해를 그래도 많이 봐가지고 리버의 피해를 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플레이로 그래도 많이 좀 괜찮아지긴 했. 그래도 인구수가 토스가 많네.
이런 거에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벌처럼 들어야지 이제는 그죠. 탱크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자, 탱크 지금 한 마리 소소하게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에이머리까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직 게임을 좀 봐야 돼요. 자, 리보가 또 나왔고 그래도 이제 테란 입장에서 뭐 레이스랑 터렛이랑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리보 막는 데는 이제 부담이 없죠. 신상문 선수가 좀 일꾼을 좀 꾸준히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앞마당이 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인구도 막혔고. 지금 인구수가 막혔네요. 지금 신상문. 이게 일꾼이 좀 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김성현이나 이용호가 잘하는 게 일꾼 찍는 거는 김성현 선수도 실력은 안 좋은데 일꾼 네. 찍는 건 잘 찍거든요. 그렇죠. 윤중이 형도 뭐 저랑 뭐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그리고 이런 게 좋아요. 이게 터렛을 지어도 이게 좀 그 뒤에 공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드라군도 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빨리 저기 그 탱크가 좀 뒤쪽으로 와가지고 어이구 야, 자 우선 이경민 까다롭거든요. 이제 투드라시 갑니다. 일단 시야 딱 안 마주쳤어요. 안 보였어요. 자 이거 견제 이거 신경 쓰는 사이에 일단 투드라시비 이제 빠져나갔고 본진에는 병력이 드라군 하나. 자 근데 테란도 이거를 잘 막아줘야 됩니다. 잘 막으면서 일단 본진에 이제 앞마당 쪽에 병력이 많을 때 이 투드랍십이 본진을 가느냐 섬을 날리느냐. 섬보다는 이제 뭐 섬을 그냥 날려. 섬을 이러면은 본진 갈라 그랬는데 섬을 한번 취소시키겠다. 그렇죠. 이러면은 섬을 가는 게 나. 이게 들켰기 때문에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반응이 없었네요. 원래 바로 내려왔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근데 뭐, 여기 깨는 판단도 나쁘지 이거 않아요. 이거 판단도 좋아요. 왜냐면 예. 토스가 앞마당 먹고 오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테란은 업그레이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앞마당 가스도 없고 테크도 없고 테크가 멀티도 없고 이러면 테란이 너무 좋죠. 편하죠.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아머리에 이제 퍼실리티까지 올라가거든요. 사이언스 퍼실리티 네. 데슬까지 찍어주겠다. 업그레이드도 신경을 쓰면서 야 삼드랍시 뭐야 신상무 야 진짜 정신없게 하는데요. 아니 여기서 자 드랍십이 이제 밑에 있는 걸 보여줬으니까 짱이네요 진짜. 야 이제 또 빼게 하고 이득 보고 있고요. 이기면 컨트롤 좋고. 근데 이거 상문이 형을 위한 맵 같은데 진짜. 색깔 못 바꿉니다 여러분. 간전 잘해서. 야 이 투드라십이 이제 온전히 살아가고 있고 이제 멀티를 선보다는 이제 또 지상 쪽에 멀티를 가져갑니다. 그래 아까도 여기다가 그냥 먹는 게 나았어. 왜냐면 드랍십을 그쵸? 쓰는 테란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랍십을 안 쓰는 테란이면은 저 섬 쪽을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앞에 저기 센터를 먹어도 여덟 뭐 일곱 동이에도 가스도 있잖아요. 저기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제 투아머리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속업 셔틀, 뭐 투 셔틀, 삼 셔틀에 대비해서 예 시즈 모드랑 이제 마인까지 또 깔아주고 있고요. 야 그리고 물레 멀티 체크까지 지금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스도 이제 슬슬 뭔가 테크를 타줘야 돼요. 탑엔 바텀으로 하면 빨간 파랑으로 되지 않나? 아 그래요? 그래 한번 그다음 만들어보자. 예예. 그래, 다음 최종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 일단은 이런 거 귀찮게 테란 입장에서 이런 것도 짜증 나거든요. 뒤쪽에 좀 살짝 예. 이거 좀 짜증 나게 잘하네요 이리님이. 이거 만약에 또 터렛 날라가면 또 견제당해요 이거. 또 김윤중 해설이 또 이제 잘하는 게 이제 셔틀 리버풀. 그래요. 이거 왜 이제 나와? 내가 또 잘하는 플레이가 있었매나. 그렇죠. 야 그래도. 사람인데 잘하는 거 한 가지 정도는 있죠. 야 드랍십 세 개. 자 삼드라시 겁타고 가는데 일단은 야 그래도 여기 드라군 있어야 돼. 만약에 드라군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는 부족해요. 좀 더 와야 돼요. 셔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건 바로 하면은 소급 셔틀이라 충분히 막을만 합니다. 리버도 있기 때문에 테크 쪽에 내리면 되죠. 차라리 이거는 테란즈에서 강제로 점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이거는 좀 버프도 한 마리 잡았고 근데 나쁘지 않았.. 나쁘진 않았는데 테란도? 손해 아니에요 테란이? 이거 하나 잡고 예 3탱크에 한 뭐 벌초 6마리 정도? 아 맞네. 자 테란도 이제 트리플을 먹고요. 이게 지금 병력을 테란도 포드랍시에? 테란도 이제 병력을 좀 이게 드랍시가 너무 무리해서 쓰는데 그러면은 이거 멀티를 못 먹거든요 일단. 아니 이제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는 좀 단단하게 해서 센터 멀티를 어떻게든 먹어야 되지 않나. 목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떠나는 순간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드라군이. 아니 이거 에바예요. 이게 옵저버를 던진 이유가 있어요.
자, 떠납니다, 일단. 근데 이게 만약에, 테란의 또 고유의 이제 그런 또 좋은 그, 그런 능력으로 막으면서, 아니, 치킨 오네. 아, 야, 이거는 근데, 막으러 와야 돼. 병력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드랍 빼야돼, 드랍 빼야돼. 드랍 빼야돼, 이름이. 드랍 빼야돼요! 야, 그리고 드라군이 많거든요. 야, 확실히 그 경민이 형이 그래도 이제 찌르는 거에는 뭐야, 이제 뭐야 드랍 왜 이렇게 세? 어?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누구와는 다르게 이제 빼는 판단을 뭐야? 하지 않고 야 공격적으로 이득을 많이 챙겨냈습니다. 이러면은 게임이 끝났죠. 아, 지금 1억 안 됐나요 아직? 자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죠. 1억이 안 돼도 방송 1억이었으면 막았어요 이 친구야. 1억이 돼 있어도 이거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스타 잘 모르시네요. 짜잔! 신상문 굉장히 아... 좋은 경기로 이끌었는데 계속 고집된 드랍심. 그렇죠. 야. 너무 고집 부렸어요. 어느 정도만 딱 두 대 정도만 딱 썼을 때 아까